맛있어. 넌 또 뭐 하냐? 어? 아, 나도 깜빡해서. 처음이죠? 완전 처음이에요. 항상 언니랑 막 뭐 예능 하자 하자 하고 그러니까. 말만 오가다가 드디어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너무 좋은 게 저 정말 택시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꼭 나오고 싶었는데 보라랑 같이 나오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친해요 오히려. 절친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지. 네네. 오늘 햇빛 두 분 타시니까 비가 끊쳤는데 또 가을에 비가 또 와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씨 좋아해요? 비 오는 날씨요? 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아 절친 맞구나. 맞힌 게 아닌데. 초대를 바로바로. 두 분이 근데 진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요즘 인생 캐릭터를 만나셔가지고 너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선 우리 남보라 씨. 정말 금수저 역할을 맡았어요 이번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본인이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KBS 지금 일일 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근데 제가 항상 막 이제 캔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싸우면 뭐 청바지 입고 튀고 막 이런 것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고급스럽고 이쁜 옷도 마음대로 막 입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 막 너무 신나서 요즘엔 이쁜 옷 입는 재미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맨날 고생스러운 것만 하다가 그 배우들이 연기 변신해서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쁜 옷 입어가지고 근데 진짜 두 분이 아까도 뭐 절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참 의외의 조합이라가지고 아까 드라마 때문에 친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드라마 그게 이름이 반짝반짝? 네. 내 마음 반짝반짝. 반짝. 그게 몇 년도? 쪽 아니고 그게 2년 전이지. 2년 전에? 2년 전이요. 아 2년 전 2015년도 드라마였어요. 뭐 말씀하셨지만 좀 안타깝게도 좀 일찍 조기 종영했던 그래서 어떻게 뭐 슬픔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좀 친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 진짜 그게 같이 드라마를 했다고 꼭 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정말 슬픔을 나누다 보니까 친해진 거 진짜. 아 진짜? 서로 괜찮다고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라가 워낙에 비침성이 좋아서 언니 이러고 하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성격이 밝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그러면? 네. 자주 연락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언니가 저는 좀 서운한 거 있어요. 뭐요? 언니가 부르면 안 나와요. 평택이 되잖아요. 아, 정말 진짜 언니 이렇게 드라마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네. 끝난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언니 끝났으면 봐요 이러는데 와, 절대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그게 진짜 집순이구나. 정말 아니, 그게 집순이. 아니고, 그때마다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보라야. 그때마다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끈질겨요. 나 술 못 마셔 이러면 왜? 뭐 때문에 못 마시는데? 아, 나 피부과 약 먹고 있어서 그래. 너 피부과 약이랑 술이랑 무슨 상관이야? 술 마실 수 있어, 언니. 원래 술을 잘 못 하나 봐요? 제가 술을 잘 못 하고 아니 부르면은 자주 나가는데 그날따라 근데 진짜 이런 게 있었어. 너도 알잖아. 네, 아,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 아 알겠어 언니 이렇게 놔주거든요. 그러면 그 드라마 반짝반짝 끝나고는 사적으로도 좀 자주 만난 편이었었어요? 그래? 네 그죠. 만나면 두 분이 만나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요? 창석 오빠랑 셋이서 오창석 씨랑 아 진짜 딱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잘 오창석 씨는 그러면 그 드라마도 네네네. 아 그렇게 셋이? 네네네. 진짜 그럼 그 드라마 이후에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네네 맞아요. 만나면 셋이 뭐 먹고 무슨 얘기하면서 어디서 놀아요? 아 일단은 창석 오빠가 맛집을 진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오빠가 주로 맛집을 이제 많이 데려가지고 아 요즘 이 남자들이 이게 필수야. 맛집 정도 정보를 쫙 깨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창석 오빠랑 저는 술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술 마시는데 언니도 술을 못 마시니까 일찍 집에 가고 그래서 이렇게 셋이 모이면 주로 한 12시 전에 그냥 다 파는 분위기. 그럼 뭐 성인치고는 그렇게 뭐 늦게까지 아니고 집 들어가는 편이네. 네. 네. 아니 친하다 보면 사실 좋은 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 진짜 오게 뜨처럼 그래. 아 이 친구 네. 아 뭐 이런 거는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있잖아요. 흠이 없을 수가 있지. 남보라 씨가 볼 때 테이먼 이거 하나만 고치면 너무 친구다. 집에 일찍 가는 거예요. 아 너무 싫어요.
너무 일찍 가? 네. 몇 시에 가는데요? 12시 땡치면 가요. 12시면 가야지. 남보라가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어떤 경우가 있어도 12시 되기 전에 집에 가요? 12시 되기도 전에 가고. 그 내가 많이 인심을 쓴 거야. 아니 12시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막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오래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새벽까지? 네, 아니, 새벽까지. 지긋지긋해요? 남보라 씨? 저는 그냥 무조건 이제 한 번 딱 나오면 해 뜨는 거 보고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구나? 네, 나 놀았다 약간 이런 기분이고 친한 친구랑 오래오래 있고 싶은데 언니는 막 땡 치면 이제 가고 소리 없이 가요. 그게 불만이다. 나 뭔지 알겠다. 야, 이거는 태임 씨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태임 씨가 세 살이 위잖아요, 남보라 씨보다. 네. 나이 먹어봐요. 힘이 안 떨어진다, 뭐보라야. 언니 살을 살려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진짜 이제는 몸이 안 받쳐서. 아니 태임 씨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오래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딱 시간만 되면 무조건 딱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네.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술을 내기지 말라니까. 아니 저는 술 안 마시면은 어느 살이건 즐겁게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어하. 근데 꼭 술을 먹여요. 그러니까 보라도 그렇고 창수 오빠도 그렇고 뭐해? 안 마셔? 왜 안 마셔? 우리 마셔라! 마셔라!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안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치. 먹고 나면은 이제 몸이 힘든 거예요. 저는 술을 먹으면은 한잔만 먹어도 얼굴이 시뻘개지고 아 그래요? 막 잠이 오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술을 잘 안 먹거든요. 아 술이 진짜 약하구나. 네. 아 진짜 이거 태임 씨 미안한데 느낌은 태임 씨 딱 느낌은 정말 저번 그냥 완샷 데클라 정도 찐한 거 센 거 여기 더블로 주세요. 쫙 하고 탕 넣고 그런 같은데 딱 그런 느낌인데 전혀. 자 그럼 반대로 우리 태임 씨가 봤을 때 우리 남보라 너블리한 남보라 이거는 진짜 오게티다. 고칠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 뭐 그런 건 없는 거 같고 전 언니 얘기하면 다 고쳐요. 좀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픔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삭히는 거 같은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괜찮아 그러면 나 괜찮아. 난 다시 힘낼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그런 건 좋은데 너무 삭히고 있진 않은가 속병될까 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언니가 딱 정확히 킬링 포인트를 딱 찝었어요. 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게. 그 누구한테 이제 힘든 얘기를 하면 이 힘든 게 이 사람한테도 가는 거 같은 거예요. 말 안 하는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힘든 거 있으면은 그냥 혼자서 그냥 꾹꾹꾹 참고 그리고 이제 다 나을 때쯤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항상 이제 좋은 기운만 주고 싶으니까 언니 이렇게 얘기해주면 근데 진짜 이태임 씨가 정확하게 짚었네. 그러다가 속병 들어요. 그러면 또 정말 우리 남보라 씨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13남매의 얼짱소녀였죠. 그렇죠. 야, 그걸로 그냥 빠방 사람들한테 인지가 그냥 인지도가 쫙 높아졌잖아요. 맞아. 그때 사진 나올게요. 태임 씨 못 봤죠? 그때 사진. 사진 됐어요? 짜잔! 야, 지금 울그라들어. 야, 보라이 너도 젖산 있다. 너도 젖산 있었네. 중3 때. 중3 귀엽다. 아니야. 이번에 그런 미소녀 같은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많이 듣다. 고등학교 때. 요거 요거는. 이때는 고등학교 때? 언제예요? 못 보겠어요. 고2 때요. 고2 때. 고2 때. 애기 같아. 아 너무 이뻐. 요때 데뷔하고 나서. 네. 해품달 했을 때. 해품달 때. 젖살 좀 봐. 그건 상어했을 때. 상어했을 때. 네. 이때 진짜 인간극장에서 13남매 이렇게 고작 찍고. 반응이 핫했죠. 그때 반응 생각나요? 그때요? 네. 아, 그때가 더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잘했어. 하지였죠. 왜냐면 언제 부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냥 그때 고등학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천사들의 합창 나갔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그 부산 지하 상가에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 지하 상가가 마비가 됐었어요. 아, 누가 와서? 제가 와서 그때 우와. 진짜 난리 났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편하게 지하든 지상이든 다 있죠. 어디든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때 인기 갖고 싶다. 아니 그때는 평범한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였잖아요. 네. 그런 마지막 그 덕으로 데뷔한 거예요?
그 사실 그건 데뷔하고 나서 찍은 건데 네. 사람들이 그때 모습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덕을 받는 거 그럼 처음에 그럼 연예계는 어떻게 데뷔하게 된 거예요? 연예계는 그 진짜 연예계 일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네. 가족이 많아서 VJ특공대 이런 데 나오다가 네.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저희 가족이 아예 주가 돼서 나오다가 그 이후로 그 엔터에서 많이 전화가 왔어요. 기획사에서 좀 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 네, 같이 하자, 계약을 어허. 하자 네. 너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엄마가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아, 어머니가 오히려 권유를 하셨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좀 에잉? 내가 왜 이 정도까지 대접을 받지? 할 정도로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니까 엄마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아, 내 딸한테 뭔가 내가 나왔지 뭐 나도 알 수 없는 왜냐면 그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가 보는 눈은 따로 있나? 해서 너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아, 알았어 근데 대신 하기 싫으면 나 그만둘 거야 그래 그래 언제든 그만두라고 알았어 이러고 시작한 게 10년 동안 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렇게 된 거였어. 보라 씨가 지금 형제가 정확하게? 지금 13남. 남매 중에 몇째죠? 둘째요. 둘째인데 장녀예요? 첫째가? 위에 오빠? 위에 오빠 하나 있는 거. 아, 네, 장녀지. 네, 장녀. 난 그 궁금해요. 가족 그렇게 동생들이 많으면 네.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나 보라 씨한테는 어때요? 저는 요즘은 너무 좋아요. 요즘엔? 동생들 다 컸으니까. 다 컸으니까. 그 얼마 전에 동생들이 알바를 이제 시작할 나이가 됐어요. 네. 알바비 첫 월급을 타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얼마를? 10만 원이요. 그 언니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고생 많았지? 몇째하고 몇째가? 걔가 7번. 7번하고 7번. 3번. 번호로 얘기해, 번호. 네. 7번하고 8번이? 3번, 3번. 7번하고 3번. 7번, 3번, 4번도. 네, 7번, 아, 3번, 4번, 4번 동생이 돈을 네. 모아서. 네. 이름은 다 애워요? 네. 이름보다 사실 숫자가 더 편해요. 그러겠네. 13번은 뭐예요? 13번 지금 철딱선이 없이 그냥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요. 아. 13번은 제가 거의 키웠어요. 왜냐면 엄마 나이가 그때 45이었거든요. 아니 가끔은 부모님께 진짜 엄한 소리 하잖아요. 엄방 섞인. 많이 했죠. 뭐라고? 특히 막내 태어났을 때 진짜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왜 이러시냐고? 응. 엄마 나한테 왜 이래요? 아, 그 말도 했어. 뭐라고? 엄마 나한테 왜 그러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막내를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그치. 학교 끝나고 가면 엄마 임신했어. 이 소리를 제일 무서워했을 것 같아. 정말. 아 진짜 그거 맞아요. 뭐요? 이 동생이다. 거짓말. 야, 난 상상이 안 나죠. 직접 겪어보질 않아서. 아,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야. 집에 왔는데 모르는 깐난애가 있어요. 네. 누구야? 이러면 동생이야. 제발 난 거야? 언제? 태임 씨는 남동생들이 누나가 이렇게 이쁘니까. 되게 좋아하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첫째 동생은 안 그런데 네. 막내 동생이 자꾸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더라고. 왜? 아, 누나 보여주고 싶어서? 네,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누나 좀 보여주고 싶어서. 걔가 지금 학생이에요? 아니요, 지금 26살인데 이제는 안 그래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네. 아. 데리고 가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잠깐 나중에 따로 보자. 제 밑에 초등학교 동생들을 그냥 몇 대놓고 몇 번짜리? 이 누나가 남보라야! 동생들 보면 그냥 13, 11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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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번부터 12번, 12번 동생들 정도가 자기 친구들 한 10명 데리고 와요. 이 누나가 남보라야. 이 누나가 남보라야. 근데 10년을 두 분이 하셨잖아요. 배우로서는 대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표작보다는 대표적인 이미지나 캐릭터 때문에 그게 더 주목을 받았지? 연기자로서 강한 것보다 이미지가 강해서 두 분은 좀 고민하고 있다는 어떤 이미지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동생 같은 이미지? 그래. 예전에는 이제 제가 스무 살 넘어도 그 20대 역할이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스무 살인데 몇 그래서 동생 같으니까 몇 살짜리가 들어와요? 막 18살 고등학생 역할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런 역할이 편했는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성인 연기자로서 이제 다가가려면은 그런 이미지 빨리 벗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화장도 좀 일부 막 진하게 해본 적도 있고 좀 성숙해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진짜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맞아, 또. 네. 네. 지금도 뭐 지금도 동안 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 그래도 고등학생 같다는 얘기는 안 들어요. 그래요, 달라졌어 네. 느낌이. 그래서 아 조금씩 그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고등학생 같다 소리 싫어요. 아 이제 알았어요. 싫지. 자 중2가 애들아질 거예요. 아니, 그래서 드라마 보면 누구 동생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거의 내노라는 네. 탑 오빠들 다 제 누구 동생 나왔었어요? 누구? 일단 김수현 오빠. 해풍달. 네, 해풍달 때 김수현 오빠 뭐 김남길 오빠. 김남길 씨. 어디죠? 창호 때. 창호 때 남길 오빠랑 또 천정남 오빠도. 천정명 씨. 무슨 작품이요? 영광의 제인이요. 네. 그 로드 한 번 때 소재석 오빠 동생이요. 아, 그래. 로드 한 번 때 있었어. 네. 그래서 다들 부러워했었어요. 야, 진짜 뭐 국내 탑스타들 네. 다 오빠로 뒀네. 사실 특히 미모의 여배우한테는 꼭 따라오는 게 있죠. 스캔들이라는 게. 아. 그리고 루머라는 게. 아, 네. 두 분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없다가 그 네. 최근에 몇 개 있었어요. 뭐? 그 좀 여자로서 너무 센 거였는데 성매매. 아, 에? 근데 한창 그때 성매매 리스트업 된 여자 연예인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막 그때 막 단체로 막 다 소송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저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상처고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아 내가 뭐 잘못 살았나? 아닌데 이러고 뭐 그런 거라도 뭐 스폰서리라든가 남보라 안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제 통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와, 나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다고. 근데 그 루머라는 게 무서운 게 이게 말을 닫고 있으면 정말 그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진짜 제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믿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근데 어떤 루머나 스캔들에 대해서 난 남보라 씨가 정말 잔다를 것 같은 게 본인이 글을 써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죠. 네. 그 성매매 그거는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이 잡혔는데 사실 더 많은데 이제 증거물이 확보된 분은 서른 몇 명 정도? 그래서 다 소송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보다는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우리보다 정말 성숙한 면이 있어. 성숙하고 든든하고 이 장녀가 주는 무게감인가 봐요. 왔다 하나씩 온다. 누구야? 우와. 야 그래. 아, 야, 닮았어. 동명이 유연석. 우와. 아 이거 좀 먹자 게 있겠다. 아우. 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맛있죠. 깊어. 머루지 같아. 나온다. 깔어. 애썼어 우리 장녀들. 자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고프지. 아 역시 또. 괜찮다. 아 맛있다. 치즈도 맛있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어때요? 13명 같이 안 먹고 네. 돈 잊고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 행복하다. 이걸 보면 몇 번째 동생이 가장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냥 1,2,3,4 저 빼고 다. 13남매가 같이 사니까 네. 먹는 거 가지고 식탐 때문에 막 싸움 나가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는 식탐이 진짜 많았어요. 음식을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 서로 좀 빨리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렇게 손가락이 손이 가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좀 나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맛있는 건 나중에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이거 뺏어 먹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건 제일 나중에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동생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동생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냥 먹죠. 그냥 내가 먼저 먹을 수 있는 건 먼저. 네, 먼저.